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면 선물 같은 가을이 찾아오듯 선선해진 날씨와 긴 연휴를 품은 행복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휴와 뗄 수 없는 긴 정체, 벌써 걱정 한가득인 분들 계시죠? 그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추석 고속도로 이용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기간은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니 고향 오가는 길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전 국민 눈치게임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향 가는 길은 4일로 여유가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짧아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대 궁금증! 언제 가장 막히는지와 또 지역별 예상 소요 시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고향 가는 길은 1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대 이동한다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7시간 40분, 목포까지는 7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돌아오는 길은 17일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시간대 이동하신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30분, 그리고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되도록 교통량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한 버스 전용 차로제가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간 확대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인데요. 구간은 1번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사이 양방향이니까 이용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거북이 운행이 계속된다면 휴게소에 들러 추석 할인 혜택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고객 만족을 위해 2, 3천원대 휴게소 알뜰 간식을 판매하고요. 강원 충북권 휴게소를 이용하신 후 지역 연계 관광지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총 818칸의 임시 화장실을 추가 운영하며 특히 여성 이용시설에는 1일 1회 정밀점검을 시행해 몰래카메라 근절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고향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기본! 고속도로 사고 신고는 1588-2504 모두 잊지 마시고요. 최근 ACC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니 ACC 작동 시에도 꼭 전방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 가득 채워지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고속도로 이용 안내였습니다.